아니 지금 북한 쪽은 안 갔죠. 우리나라 쪽은. 그러면 내가 많이 갔지. 백두산은 내가 그걸 어떻게 가요. 그러니까 백두산 못 가봤으니까 우선은 적고 나한테. 아유 장모님은 시간이 많으니까 노니까 그게 가는 거지. 그게 나같이 일하는 사람이 백두산 일주일씩 어떻게 가요. 지금 이 주제가 저기 산을 몇 군데를 갔다는 걸 그게 주제지.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거 가지고 얘기 아니잖아. 아 그러니까 그게 좀 정말 산이죠. 어때요? 해보니까 좋죠? 좋아. 이제 하는 거 다 아시겠죠? 어. 네, 제가 다 풀어놓을게요. 어이 시원하네. 네. 많이 시원해. 시원하니까 이제 가서 사이 밥 차려주세요. 아니, 어제는 내가 다 했잖아요. 어제는 여기서 엉덩이를 안 떼셨잖아. 이거 오늘은 이제 좀 다시 또 이제 근데... 장모 좀 부려먹어야지. 먹여놓고 얘기지. 일단 밥을 좀 주세요. 이게 장모가 이 나이에 네. 자네가 밥 해주는 것도 좀 힘들어. 그래도 맛있게는 먹게. 아유, 강님 힘들죠. 그래서 내가 다 발고놨다니 드시라고. 그 양념을 해놓고는 고춧가루를 넣나 하다가 조금 넣어봤네. 맛있어요. 괜찮아? 김이 워낙 맛있어요. 네. 김이 좋지. 네. 그게 일반 김의 배야 가격이. 아 값이. 그 왜 옛날식으로 왜 이렇게 지푸로 이렇게 네, 묶은 네. 거 있지? 네. 자연산 배야 배. 무서워요. 또 사위 준다고 또 그런 거 사다 주지 내가. 감사합니다. 역시. 장모님은 아직 내 취향을 제대로 아세나. 그래도 이 나이에 저 맛있는 저 김에다 맛있는 조개에다가 이거 해다 주는 것만 해도 이게 조개 언제 보내주셨는데요? 지난 금요일 날. 아 어쩐지 조개가 계속 올라오더라 며칠. 아침 저녁으로 조개가 올라오는 거예요. 그것도 느랜말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. 전 또 묻지도 않고 먹었지 그냥. 그 장모의 노고도 생각지 않고 물로 먹었어요? 강미영이 틀렸네. 이거 엄마가 중구시장 가서 전혀 얘기 안 했어요. 물 좋고 맛 좋은 걸로 사서 보낸 맛있더라고요. 거라고 이렇게 네. 말을 해야지 원은 그지? 응. 네. 아무튼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저렇게. 본인이 사신 것처럼. 글쎄 그 그런데 결론은 그런데 난 내가 사고 샀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저도. 굳이. 남자예요. 강미영 씨 천상 남자예요. 드라이 하시네요, 둘 다. 그죠? 밥 먹고 배불러면 뭐 한번 나가서 저기 중앙공원 한번 들어갔다 오죠, 뭐. 아이, 그런 소리. 잘하시네. 그렇죠. 네. 하나, 둘, 셋. 하시고요. 하나, 둘, 셋. 아이, 그런 소리 하지 마라. 저 콩국 만들어야지. 아이, 자꾸 요리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. 재래식 콩국을 좀 만들어 봐야 돼요. 요리도 어려운 걸 해, 우리나라 요리는. 그래도 그저 맛있는데 믹서에 가는 거보다 맷돌로 돌려서 갈아가지고 걸러가지고 먹는 그 재래식. 글루기는 왜 걸러요? 갈았으면 다 먹으면 되냐. 아니, 다 먹지 마세요. 이제 그건 갈아야 돼, 저건. 저기 콩국 잘못하다가요. 배 아파요. 그런 소리 하지 마라. 저는 어릴 때 콩국 먹고서 설사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코를 덜 익혔나 보지. 맷돌이 위생적이지 않은 게 어떡할까? 과일 씻는 그 저기 네. 그게 있어. 그걸로 씻어보자 그러면. 아, 이건 살균이 있다고 했는데. 하여튼 저는 콩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러면 장모님이 시키세요.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할게. 잠깐 깨봐. 일어나봐. 손 씻고 와. 아, 손 오줌 누구 안 씻은 것 같은데. 내가 무슨 꾀를 내나 했더니 안 드실 거죠? 서울도 오시 남재영 원장님의 무료 검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무료 검진? 와, 좋은 일 하시네. 거의 의료봉사예요. 네, 좋은 일 하시네. 저는 내과 의사고요. 이 다리 네. 아프고, 네. 그 외과, 정형외과 그런 네, 의사가 아니고, 네. 속 아프고, 뭐 이런 내과에. 당뇨, 뭐 고혈압, 뭐 위장병, 뭐 이런 거가 이제
전문이긴 하는데 회장님부터 어디가 좀 아프신데요? 다리가 아파요. 다리. 네. 네.